뭐가 이렇게 신이 날까요? 뛰고 또 뛰고 하루 종일 지치지도 않고 뛰어다니는 개구장이 아론. 걸어다니질 않아요. 슈퍼 갈 때도 맨날 뛰어가고 진짜 저는 죽어나요. 어디 갔지? 우리 아론이 없어졌어. Aaron, what are you doing here? 제 먹구나. 한국어 실력 한번 기똥찹니다. 아론에게 에너자이저 유전자를 물려준 영국 아빠 톰 씨입니다. Again? 시끌벅적 두 남자를 행복하게 바라보는 민지 씨. 출산이 오늘 내일 합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세지. 오 마이 갓. 아. 뭐 하는 거야? 멘붕이네. 엄마의 산후조리 기간, 아빠의 특명은 말썽쟁이 아들 홀로 돌보기. 재밌어 보이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한국에서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는 글로벌 가족 아론이네의 좌충우돌 둘째 맞이 대작전 지금 시작합니다. 냉장고가 꽉 찼어. 뭐 하시냐고 바쁘세요? 냉장고에 버릴 것들 버리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출산하러 가기 전에 정리를 다 해놔야 될 것 같아서. 한꼼꼼하는 민지 씨. 출산으로 집 비울 생각에 마음은 바쁘고 걱정은 가득입니다. 이제 조리원에서 나오면 제가 요리를 못하니까 틈이 다 해야죠. 밥이랑 아론이 해먹이고. 걱정하는 아내와 달리 남편은 여유가 넘칩니다. 할지도 않았네. 걱정 많이 되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되겠죠? 어허. 좀 밥할 줄 알지. 할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안 해서. 오래동안 안 했잖아. 세탁기는? 세탁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제 7년 되잖아. 맞아. 7년 동안 세탁기 몇 번 돌려봤어. 혼자 살았을 때 했지. 네.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5년 됐지. 됐으니까. 와, 그 정도면 여유 부릴 때가 아닌데요, 톰 씨. 남편의 출산 준비. 세탁기 사용법부터 시작합니다. 세제랑 뭐 쓰는지. 그러니까 세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아? 에티튜드 위에서. 아니. 하나, 둘, 셋, 아, 넷. 아, 애기 거. 예, 가출할 만합니다. 그냥 표준으로. 저는. 고마워. 오, 좋아요. 그리고 온수, 냉수 같이 하고. 꼭? 그냥 누르면 확실해? 예. 이거 누르면 되겠어? 예. 진짜로? 확실해? 확신 있어? 예. 고마워. 내 기억할 수 있을까? 어이구. 민지 씨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당시 졸업과 함께 귀국해야 했던 여자친구를 놓칠 수 없었던 톰 씨는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5년째. 지금은 EBS의 인기 많은 영어 강사이기도 합니다. 2회 날망 아닌가요? 그런 질문도 들어요. 뭐 영국인인데 한국이 좋냐, 영국이 좋냐. 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데가 좋아요.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기가 좋고 여기 이 순간이 좋아요. 뭐 좋은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는 일도 재밌고. 도와줄 거 없어요, 여보? 어, 아론이랑 놀아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와, 플라잉! 이야, 아론이가 보통이 아닌가 봅니다.
만삭의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4살 개구장이의 넘치는 활력 한번 볼까요? 아빠 내가 준비했어. 됐어? Okay, let me see. Are they in the kitchen? 이야, 쉴 새 없이 집안을 헤집고 다닙니다. Where's Aaron? 어디 갔지? 우리 아른이 없어졌어. Aaron, what are you doing in here? 쟤 먹구나. 넌 내 백이야.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톰 씨도 쉴 틈이 없습니다. 진짜 잘 놀아주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어떻게 놀아주는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건 그래도 편한 거잖아.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 그러게요. 에너지만큼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밥 몇 시에 먹을래? 나? 글쎄, 배고파요? 찜닭 먹을까? 찜닭? 그러는 거겠지. 살림 전담 아내와 육아 전담 남편. 확실한 분업 덕에 찜닭이 뚝딱 맛있게 익어갑니다. 당면 넣어야 돼? 당면 넣으면 좋긴 하지. 아로나, 아, 엄마랑 여기 놀고 있을래? 아니면 아빠랑 당면 사러 갈래? 여기 있으면 엄마. 이쇼. 오빠 갔다 올게. 그러면 오빠는 갈래. 아빠가 더 좋단 말이야. 조마조마한 순간이었어. Aaron. 밖에 나오니 아예 전력 질주를 해버리는 아론입니다. 이리와. 세탁기 좀 못 돌리면 어떤가요? 아들을 따라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아빠의 에너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 알았어. 좀 쉬자 그러면. 뭐해? 뛰어갔더니 너무 더워서 여기서 에어컨 있는데 쉬는 거야. 출산 준비는 부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할머니 집에 가서 저녁도 먹고. 엄마 병원에 가서 아빠랑 둘이만 있어야 돼. 나도 가야 돼. 어떡해. 어? 나도 엄마 돌봐야 되거든. 왜? 병원에서. 왜? Because she needs me. 왜? 엄마가 병원에 가면 잠시 외할머니 댁에 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는데요. 너? 원래 외할머니 댁에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자꾸 외할머니 집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동생이 태어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야, 벌써 질투인가요? 아빠 이거 봐. 그거 넣으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해요. Please don't do it. 안 돼, 안 돼, 안 돼. Aaron, give me the key, please. 싫어. 다 알거든. 안 돼요. 조금만 돼. Aaron, sweetie, 조금만이라도 안 돼요. 할래요. 할래요. 최근 들어 머리광과 때 쓰는 것도 부쩍 심해졌습니다. I'm being serious. You have to calm down. 네. 때리면 안 된다고 했죠? 네. No, that's it. Aaron, sweetie, go into your room and calm down. 네. Come and lie on your bed. 이중일이랑 가까워질수록 그치 조심해졌어 요즘. 갈수록 아기가 생기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히 알 수는 없잖아요. 좀 느껴지세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 교육이 시작됩니다. 엄마의 출산에 관한 동화 읽기. 울룩한 배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아가야, 무럭무럭 자라서 건강하게 태어나렴. 야, 엄마 배에도 아기 있지? 아는 이도 항상 소중한 아이야. 알았지? 야, 동생 생겨도 많이 달라진다. But you can be a big boy, right? 알았어. 울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쭈쭈 줄까? 이게 울면 그렇게 해주는 거야? 어떻게 알았지? 아르니 오빠 너무 잘하는데?
맘마부터 말해. 아기 인형 놀이도 시켜보고 관련된 책도 읽어주고 아론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부가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지금 아론이가 인형 갖고 잘 노는데 진짜 나으면 잘할 수 있을까? 아주 다를 텐데, 그지? 헤헤헤. This is our caravan. Should we have a look? 어떻게 돼 있어? 아니, 캠핑카라고요?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족 캠핑이라니.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내 이름이죠. 뭐가 네 이름이야? 뭐가 네 이름이야? 여기도 내 이름 써있어. Really? 오늘의 주인공은 아론인 것 같죠? 동생이 태어나기 전 마지막 생일이라는데요. 아들에게 새 식구만의 마지막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부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론. 생일 축하합니다. 와! 잘하는데? 아론이 동생이 오빠한테 주는 선물이래. 누가 주는 거라고? 블라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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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어보자. 오, 블라썸은 곧 태어날 동생의 태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승환이처럼 로봇 똑같다. 맞아. 아닙니다. 아, 좋겠다. 아론이가 갖고 싶어하는 걸 블라썸이 어떻게 알았나 봐, 그지? 응. 와, 블라썸한테 고마워할까? 응. 마선 고마워. 동생이 줬다고 그런 거예요? 동생이 선물을 줬다고 하면 동생에 대한 그런 인식이 조금 좋아질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계속 뭐 몇 개월 동안 엄마 배가 안 나오면서 아론이 오빠 된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그랬는데 오늘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오, 아론이 오늘 리듬 좀 탑니다. 엄마 뱃속에 사는 동생의 선물에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아빠, 엄마의 노력 분명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